엄마로 엄마로 멸치에서 해소하면 집지. 이건 우리 엄마 때부터 다 배운 거예요. 뭐 찾으세요? 저? 이거 멸치, 땡멸치. 멸치? 응. 땡멸치 어디 쓰시려고? 이거 김장할 때 쓰려고. 아, 김장할 때 땡멸치 어때요? 어, 김장할 때 땡멸치 너무 맛있어요. 아. 멸치가 참 맛있어. 그 아줌마 장터 하던데. 예, 예, 저기. 잠깐만 있어보세요. 멸치요? 아니, 다듬은 거 맛없어. 맛없어. 어, 김치는, 네. 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 김장 때 되면 큰 게 나왔거든, 굵은 게. 그런 거 씻어가지고 물 빼서 김장할 때 한 포기 땅 한 서너 마리 이렇게 넣어가면 참 맛있어요. 우리 애들이 찾아서 오래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게 마늘이에요? 네. 옛날에 그거. 네, 예, 그리고 옛날에는 이 푸른 잎이 많으면 푸른 잎 그걸 시래기로 해가지고 먹거든. 근데 요즘은 올해는 배추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벌레가 너무 많아요. 어, 이거는 약도 하나 안 치고 그냥 우리 조카가 그걸 키웠는데 아. 그래 더러워서 다 까고 가지 않네. 아, 아 거기서 미리 어 미리 다 까고 가지 왔어요. 그럼 이 노랗잖아. 잘 키웠네. 배추 간을 김치 간을 네. 한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여기다 물을 좀 이리 조금 뿌리면 네. 물만 적시면 돼. 아, 물만 적시면 예, 예. 요 물이 적시져 있거든. 네. 그러면 물을 이 배추를 이 해가지고 가해만 소금을 거머쥐고 네. 가해만 이리 벌리가 약간만 이리 치고 속에 이렇게. 네, 속에다가 네. 이렇게 넣고 근데 이 배추 간을 잘 해야 되거든. 그냥 손이 저울인 거예요? 아니면 넣는 양이 있어요? 손이 저울. 소금을 그냥 네. 이제 아, 아래쪽은 어, 아래쪽은 두껍기 때문에 엄마 너무 안 담아요. 소금물에 담가서 절이시는 분도 있던데. 네 있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네. 소금물에 담가서 바닥에 있었다 이게 다 엄마들이 다 다르거든. 소금물에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나 힘이 많이 들겠네요? 힘 안 들어요. 수고해. 수고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다 익숙한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모들한테 배운 대로 다 하니까. 아, 이번에 몇 포기를 담그시는 거예요? 35포기. 아. 하고 나서 이제 따뜻한 물. 이리 하고 나서 따끈한 물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녹여서 까봐라. 왜 미지근한 물에? 엄마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요? 찬물 하면 잘 안 녹고 이게 아마 소금이 빨리 녹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에
바닷물이나 옛날 소금물에 담근과 같이 빨리 녹게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절여져요, 이거. 내가 해보니까 안 했을 경우하고 했을 경우 한번 봤거든요. 근데 빨리 절여지는 거. 그리고 골고루 절여지는 거. 미지근하면 소금물이 타서. 네. 미지근해 물이 돼야 이게 간이 잘 되거든요. 아. 찬물로 하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걸 막 뜯어야 돼. 아. 예. 네, 뿌릴 때에 손으로 이렇게 하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잘 뿌리죠. 많이 쏟아지지가 않으니까 골고루. 예, 예, 골고루.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덮어야 돼. 막 덮어야 돼. 그러면 그 미지근하고 한 옹기에 이 간이 잘 되거든요. 지금 오후에 했으니까 한숨 자고 일어나면 1시 정도 1시 정도 이 위에 있기 밑을 가고 새벽 1시요? 예예 예. 한 6시간 정도 6시간. 내가 보니까 5에서 6시간쯤에 위아래를 한번 바꿔주는 거라.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머님은 한숨 주무시고 나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한숨 자고 일어나면 한 2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바꿔주면 뒤집어줘야 된다. 네. 위아래를 뒤집어야 골고루 이제 위에 있기 밑에 가고 밑에 이후로 올라오고 그래야 간이 골고루 되거든요. 그렇게 다시 덮어놓고 근데 그렇기도 한데 이제 그 해보니까 배추 따라서 똑같은 위치인데 이제 숨이 안 죽는 거 있거든요. 또 빨리 죽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이제 그걸 이제 골라가지고 잘 밑에 따뜻 뭐라지 그러지 잘 숨이 이제 죽도록 하는 거지. 이게 요런 게 배추절이다 보면 소금을 넣긴 해도 이제 배추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질이 그러면 이제 이게 배추가 만져보면 뻣뻣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속에 들어있는 건 이렇게 뻣뻣하지 않거든요. 그럼 요걸 이제 위아래를 교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절은 거는 위로 올리고 조금 만져보면 뻣뻣한 거는 밑으로 놓고. 이게 씻을 때는 이쪽을 뒤집어서 속에 여기 힘을 주면 이게 벌어지거든요. 여기서 이걸 딱 힘을 주고 눌러서 건들면 안에 있는 게 좀 씻기 쉬워요. 속이 밑으로 가게. 이게 물 뺄 때 이렇게 놓으면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엎어서 그게 물 빼고 또 씻어요? 세네 번 씻어요. 한 번 한두 번 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씻을 때는 이제 이게 뭐 젊은 사람 요즘 생활이 달라지니까 요령인데 샤워기 이게 물살이 세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에 손들을 씻어서 엎기 전에 샤워기 가지고 한번 샥 샤워 시켜서 엎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저는 그렇게 집집마다 다 하는 방식 다를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콤프레이크 있는데 봐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황태. 잘라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할 수 없어.
옛날에 안 잘랐으니까 여기 잘랐습니다. 통째로 넣나요? 네, 통째로 넣어요. 잘라가지고 그냥 넣으면 돼. 김치 맛은 대한민국 집 5천 만이 다 달라요. 옛날에는 육수 이런 것도 없어요. 해서 바닷물에 배추 씻어가지고 그만 국에 버무려서 다 그래 해 먹었거든.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변하니까 위에 음식들도 다 본받아서 이래 하는가 봐. 근데 여기 육수는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는 한 캐 이걸 세 마리를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푹 삶아야 돼. 푹 삶고 한참 삶아서 얼추 다 삶겠다 할 때 다시마를 넣어가지고 한 3분 정도 끓여서 드러내. 아, 다시마는 금방 넣었다. 예, 금방 우러납니다. 이거는 다시마는 오래 삶으면 진액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과 삶고 다시 이 버섯도 있으면 넣고 좋은 재료는 다 김장에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살이 흐물흐물하더라고요. 아, 황태 살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응, 맹태, 그래요. 그 다 뼈하고 사이에서 다 나오거든요. 파는님이나 사오는님이나 똑같아가지고. 아, 물추가할 때도 뜨거운 물을 가는 거예요? 예. 국도 짤 때, 예. 국을 끓여보면 짤 때가 있거든. 예. 그럴 때 찬물로 부으면 국이 써요. 맛이 없어요. 반드시 끓여서 식힌 물이라도 끓여서 식힌 물. 예. 반드시 끓인 물을 부으면 제맛이 나거든요. 안 바쁘니까 좀 더 놔줘도 될까?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마 넣어가지고 요즘은 다시마도 가공을 잘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만 넣어서 바로 꺼내고 이랬거든. 요즘 한 5분 같이 꺼내거든. 어서. 뜨거운 데쳤어. 나무 보험이 된 우리 어릴 때는 엄마가 이런 거 안 넣어도 멸치를, 생멸치를 넣어가지고 그 몇 마리, 세 마리 씩 넣어서 해놔놓으면 멸치 그게 정말 맛있거든요. 우리 애들은 그거 먹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내가 멸치를 한번 넣어가지고 마침 그래도 멸치가 있네. 작년에는 없어서 못했거든. 예. 보통 통영에도 굴 넣고 뭐 그러지 않나요? 굴은 김장에 넣으면 별 재미없어요. 생김치 할 때 버무려서 같이 먹으면 좋고 또 좋아하는 사람은 굴도 넣고 하는데 빨리 쉬고 갈치도 넣는데 갈치는 핀을 다 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갈치는 꼭 잡고 집집마다 다 달라요. 오징어 넣는 집도 있고 황태는 어떻게 해요? 황태 버려야지. 이제. 버려야 돼요? 예. 아깝잖아요. 이제 집에서 가려갖고 예. 뭐 해먹어도 되지, 황태는. 찹쌀이에요? 예, 찹쌀. 찹쌀 가루로 가지고 예. 죽을 써서 하는데 그리 안에 번거롭고 바깥에 뽀사야 되고 예, 예. 이걸 푹 삶아서 하면 돼. 아, 가루로 하는 게 아니고? 응, 가루를 안 해도 예. 이걸 푹 삶아가지고 치대면 자인 밥이 돼서 오래 삶아서 퍼지거든. 배추 10포기 1kg 정도 나올 10포기 정도 1kg 10포기 1kg 안 되겠네. 10포기 정도 1kg 정도 네, 네. 죽을 밥이 아니고 죽을 해야 되니까 물은 좀 죽거리듯이 넉넉하게 해야지. 넉넉하게 그래야 물이 적으면 타지기 때문에
그래야지 죽물이라 하나 염처럼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많으면은 배식하지가 않고 이제 그거 조절하려 하다 보면 고춧가루를 많이 넣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양념이 부족하죠.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고 다른 양념 부족하면 김치 깊은 맛이 안 나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뻑뻑한 죽. 물은 이거 하다가 되면 좀 더 넣어도 되고. 아, 보면서 물 조절. 네, 물 조절. 만약에 물 조절을 실패하면 너무 물이 없을 것 같은데 쌀이 덜 퍼졌다면 항상 끓인 물 있잖아요. 포트에 아, 준비했다가 준비했다가 넣고. 응. 아직 뭐 있어. 타지로 탄 냄새가 나서 안 되거든. 미나리예요? 응. 미나리. 다른데 우리는 속에 막 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 응? 이렇게. 야채는? 옆에는 갓이에요? 네. 홍갓. 파는 푸른 잎은 다 떼야 돼요. 아, 푸른 잎은 다 떼네요? 네, 푸른 잎은 필요 없어요. 파뿌리하고, 이게 다듬을 때, 네. 가해 거 버릴 때, 이거 흰 거, 흰 부분, 이런 거. 흰 부분하고는 생강 좀 넣고 삶아가지고 먹으면 감기 끝. 육수 있잖아요. 올려놨다가 육수할 때, 잠깐만요. 아, 떼낸 거 파란 건? 예, 예, 예. 육수할 때 써요. 대충 하는 것만 설명해줘. 미나리는 칼로가 이걸 쳐야 돼. 왜냐하면 이런데 그 미나리에 뭐라는 그 머리, 그 머리가 있을 수가 있어. 아. 그래서 이파리는 많이 안 사용 안 하는. 이따 따뜻해는 필이 긴장한 데는 갓을 넣어요. 끝부분은 응. 다듬어야지. 이게 그냥 밭에서 그냥 막 새가 오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내일 날 때 엄마가 그린 밀 캐야 놓으니까 그렇잖아. 그렇지. 약간 투명해지는 게 있어요. 물이 비벼도 그때까지. 그리고 밑에 흙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생각. 근데 가만 김치 안 다 못 먹는다 말이 하네. 입이 차는 짓이야. 요즘 아들이 김치도 많이 안 먹고. 이거 새우 확실하다. 새우. 걱정하지 말고. 양념도 넣을까 이제. 엄마 젓는 거 내가 할게. 응? 그거 섞는 거 내가 할게. 나는 이래 놓고 저 썰이 갖고 다시 주문해야 되니까.
채소 썰어서 넣어서 같이 버무려 그럴 때 손이 네, 들어가야 돼. 그래. 멸치 삭힌 젓국. 이 맑은 게 아니고 이는. 어, 젓국이잖아. 또 왜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하나. 원래 우리 김치 담을 때 이거 썼는데. 젓국이 그 멸간장 할 때 그 그때 얘기하는 멸간장 할 때에 처음에 우리 찍을 때 기름 걷어냈잖아요. 네. 그러면 살들이 사가 뜨잖아요. 네. 그걸 젓국이래. 아. 멸치 액젓을 담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기름이 꽉 위에 있거든요. 네. 그걸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걷어내고 그때 그 밑에 층에 담글 때 쓰고 이제 나머지로 멸간장 내린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젓국을 내가 얼마나 쓰겠다 하면 네. 그 젓국을 다 뜨면은 멸간장이 지나지 않으니까 자기 집에 이제 쓸 만큼 떠놓고 나머지를 간장을 하는 거지. 아. 왜냐하면 김치는 젓국이 조금만 김치 담을 때만 필요하지만 간장은 모든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장량을 더 많이 원하는 거지 집에서. 김치는 뭐 집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새우를 쓰거든. 근데 새우는 대가리 다 붙은 거 살하고 껍질 다 그대로 보통 뭐 갈아 쓰는데 우리는 가는 거 없어요. 전부 마늘도 다 찝고 전부 손으로 나도 해보니까 갈아서 쓰면 맛이 없어요. 물이 많이 나고 믹서기 갈면 맛이 없어 이런 거는. 이때 집에 전화해 놓고 할까. 양파는 어? 응? 양파는 양파 말라고 이랬다. 파 들어가. 안에 저번에 안 했다. 아니 얼마나 들어가요 새우가? 얼마나? 네. 양? 양이. 그걸 키로로 다 따라서 물어볼 거구나. 눈대중으로 넣는 거예요? 눈대중으로 그만 이 양을 보고 네. 그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러면 되지 뭐. 왜냐면 젓국이 샀고 새우가 네. 나오니까 네. 보면 키로 5키로 넘는 거 같은데 너무 많이 씻으면 너무 새우 맛있는 물이 다 빠져가지고 한 두세 번 선덩선덩 이렇게 씻어야 돼. 저를 또 말해주면 둘이서 썰이자니까. 아이고 안 된다. 아팠어. 가서 우리 집은 좀 작게 썰어. 한 1.5cm, 1cm 이렇게 넣어요. 딴 집은 듬성듬성 크게 하는데. 마늘 안 들어갔지? 응, 마늘. 조금만 넣고 가서 조금만 넣고 많아 보인다. 할매가 파란 말하고 맛 작다고 그랬나 봤다. 이렇게 들어온 것보다 나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홍해에서 해장하던 분하고 친구들에서 한 번씩 보거든. 이건 뭐예요? 청각. 청각을 내렸나 하면 청각을 너무 빨리 씻는 걸 좀 막아준대. 아. 그래서 청각을 옛날부터 또 여기는 청각이 곳이고 하니까 청각을 꼭 긴장해 놓네. 또 좋아하는 사람도 이걸 참 좋아해. 아니 언니 썰으라 쫑쫑 썰으라. 아니 말려놓은 거예요? 네. 지금 청각 안 나니까. 청각 여름에 나지? 청각 여름에 나도. 근데 이거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맛이 달라요. 이게 뭉쳐서. 아, 4분의 1만 놔주고. 그래. 응. 마늘도 갈면은 물 생겨서 다 찌워야 돼.
일단 지댑니다 이제. 홍시 넣어야 돼요, 홍시. 이것만 버무리 놓고. 여기 벌꿀 넣는 데 다랑 안 넣는 데랑 다르죠, 여기가. 벌꿀도 넣어요? 예, 설탕 대신에 넣으면 맛있어요. 요즘 벌꿀도 흔하잖아요. 옛날에는 뒤에서 이런 걸 어떻게 조금밖에 안 넣어봤지. 못 넣을 생각을 못했지. 옛날에는 이런 거 넣을 생각을 못했지. 아니 그럼 옛날에 안 넣는데 엄마가 지금 넣는 지금 넣는 거지. 어. 그럼 할머니는 벌꿀 안 넣나? 그때는 안 넣었지. 그럼 엄마는 벌꿀 들어가는 게 요즘 이제 다 흔하니까. 이 벌꿀은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요, 벌꿀은 하늘이 내린 이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요즘은 다 많이 흔하니까 설탕도 조금 내 설탕 대신으로 이거로 하면 맛이 다르지. 옛날 할머니들은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그래, 기본적인 것만. 옛날에는 무공예고 하니까 그냥 다 했으면. 옛날에 사카리 넣었을 거다 이거 할머니들은. 응? 그래 세대나니까 엄마는 이제 벌꿀 넣고 나는 이제 그거 넣어서 벌꿀에다가 홍시도 넣고 이러는 거야. 요즘 홍시도 넣고. 그게 그건 내 레시피다. 엄마는 엄마 벌꿀에. 이거 다 해? 응, 열 개다. 금방 아낀가 싶었어, 이거. 아유, 힘들다. 김치는 추억도 아니고, 그 기억에 추억도 들어가고, 맛도 들어가고, 엄마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이런 것 같아서 자기 옛날에 잊었던 기억을 되살리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생강을 늦게 넣어요? 이래 누가 말라. 잊어버렸어요. 향이, 그래, 이 향이 났어요. 위에 밑을 넣어가지고 이리 젖어서 올리면 잘 섞여지는 거. 역으로, 약간 팔자처럼. 요거 시식 타임. 시식? 응. 그래야지 이제 일단 먹어봐야 이게 중요한 게 뭐가 빠졌다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 응, 엄마. 엄마 이거 안 짜가지고. 응. 그때. 그냥 짜도 안 짜고. 어, 절대 짜. 난 작게 나눠. 응, 응. 맛있나? 응, 안 짜봤을 때 짜. 여기 아니고 다른 물건도 있네. 어, 같이 데피니까 뭐. 아, 같이 해도 되는데. 예, 같이 해도 되지. 야, 그거 뜯고 나면 그거 넣고 나면 딱 맞나? 생기거든. 이걸 다 깨끗하게. 나 귀찮아서 엄마 이거 그냥 나중에 먹을 때 자르면 안 되나 이랬더니 지저분하고 양념배 들어가고 한다고. 배추 겉에 거 자른 거 있죠. 이제 치대기 전에 이거 다 잘라야 돼. 좀 우리 친구가 뭐 하잖아. 짜자자했는데 누가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고 평소도 안 하는데 뭘 새삼스럽게. 요 양쪽 손이 첫째 넷째가 잡아 올려지더라고. 자연적으로 하니까. 원래 긴장할 때 둘이서 하면 첫
처음 하는 사람은 양념 바르고 두 번째 사람은 속 넣고. 이건 속하고 구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하고 속하고. 네, 양념이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바르면 그 야채 있잖아요. 야채가 밀려 나와요, 이 한쪽에. 밀려 나오니까 우리는 뭐 그 야채를 그다지 안 좋아하는데 중간 중간에. 그래서 엄마는 야채를 크게 하면 이게 이제 바를 때에 밀려 나오면 새로 야채를 넣어야 되니까 엄마 지로는 조금 조금 해서 자연스럽게 묻어야지. 그럼 이게 배추인지 쏙인지 모르는 그게 김치냐고. 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먹으니까. 김치는 다 자기 취향 같다. 자기 집 먹었던. 이게 양념이 너무 많아도 그렇고 너무 없어도 어려니까 이렇게 해서 딱 묶거나. 아이고, 이 멸치를 넣어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이 조기 새끼는 안 돼, 안 돼. 엄마 잠깐만. 아이고, 통영에는 다 생멸치 뭐. 아줌마가 니 거 들고 다니면서 멸치 사해서 하면 집집마다 서로 오라 하고. 멸치 우리가 먼저 불렀는데 왜 끌러갔냐고. 그때 말이 참. 멸치 사라고 동네를 애고 다니고 다 그래가. 아줌마가 니 거 끌고 다니고 자식들 키웠다. 간도 다 해주고 그거 팔라고. 아, 양념 먼저 바르고 나서 멸치. 예, 다 바르고. 멸치를 같이 이렇게 양념을 해놓으면 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요걸 넣어 놓으면, 딱 묶어 놓으면 먹을 때 어떠냐면 이게 딱 눌러져 가지고 막 흐물흐물하지가 않고 이 썰으면 또 이 썰은 탱글탱글한 탱글탱글한 젓갈이 되는 거예요. 멸치 젓갈. 안 탱글하다. 과학주구가 참 맛있어. 아니, 살아있잖아. 살아. 살이 살아있잖아. 아, 삭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 지명이가 그때 한 마리 건져먹고 그랬는데 왜. 그래. 큰아들 좋아한다고 또 하잖아. 그게 생각이 나라는 게 얘 안 맛있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멸치 이어갖고 다 먹게 했네요. 아, 지매한테 그랬나? 응응. 나는 이것도 싫어해가지고 멸치 있는 쪽은 안 먹고 없는 쪽만 먹거든. 나 입맛 자기 뭐 입맛에 맞춰서지. 갈치는 이거는 멸치는 씻어서 물 빼서 넣으면 되는데 갈치는 또 갈치 비늘을 다 제거해야 돼. 비늘을. 비늘이 있으면 안 돼. 갈치 해도 비늘을 다 쳐야지. 비늘이 잘 못하면 채 안 돼. 그러면 엄청 고생하거든. 그것도 비늘이라서. 비늘이라고. 다르겠지. 이게. 이 아들은 제대로 싸야 되거든. 날개 있는데 거기 보면 밑에 배 있는데 끌끌끌한 게 있어요. 그거를 잘라내야지. 그거 안 자르고 먹다가 그게 채우는 수도 있대. 똑같이 하면 실기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것 같아. 너무 안 맞나요? 이거 믿는 것도 요령이 있어서 있어야 돼. 균형을 딱딱 맞춰가면서 이 큰 물을 어디서나 하면 김장할 때 이 배추하고 무 이 배추 한 켠 넣고 무 한 켠 넣고 배추 넣고 무 한 켠 넣고 그러면 이 무가 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다 우리가 이래 먹던 입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있어. 껍질 째로 하는 거. 네, 껍질 째로 해야 돼. 아이고.
저쪽에 보이게 넣어야 되겠네. 이 공기가 너무 안 되겠네. 꼭 물렸어야 이제 덮어끼제. 덮어끼제, 이제. 이게 제일 가했고, 이런 거는 놔뒀다가, 김치통, 냉장고 김치통에 해도 배추, 진잎 이런 걸 간을 해놨다가 덮어야 돼. 맛있어요. 아, 제일 겉잎으로? 응, 겉잎으로. 왜냐면, 요새는 그 비닐로 가 덮으더라고. 다 식은 거니까. 이 소금물이거든. 이쪽에 절인 거니까. 응. 이리 해놓으면 절여져요. 아, 소금물에 해서 씻어야 되나? 예, 씻어야지. 안 씻으면 소금물이 거기라도 짜요. 이 배추 담고 찍고 뭐 잔치 나오는 거. 아, 떨어진 것도 이래 묻혀가지고. 아이고, 이래 해서 먹으면 이 또 다 김치. 익으면 김치찌개도 해 먹고, 볶음밥도 해 먹고. 이게 위에를 덮어야 곰팡이가 안 실거든요. 그러고. 저 냉장고 들어가는 김치 통크기도 비닐을 덮지 말고 이런 게 덮어야 맛있습니다. 이거 아이고 옛날에 엄마들은 이런 것도 다 익으면 김치찌개 해먹고 안 버려서 이거 다 먹었어요. 그 소금물이라고 간이 됐다 그래도. 김치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꼭꼭 눌러야 돼. 꼭 눌러 담은 데다가 위에 또 잘 예. 덮어주고. 예. 언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는? 하여튼, 이 단지 담아 놓으면, 세 번이 물을 오르내려야 돼. 아. 이거 언제 익는 줄 모르잖아요. 예. 그럼 물이 세 번이 올라와서 내려가고, 올라와서 내려가고, 세 번 하면 익은 거예요. 예. 아. 옛날에 다 그리라 엄마들이 짐작을 해가지고, 다 먹었지. 중간에 무는 왜 넣은 거예요? 무를 넣으면 양념이 다 배어 있으니까 맛있어요. 양념이 다. 무가 맛있네. 무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게. 무에서 또 물이 나와서 배추도 맛있으니까. 맛있고. 예. 이건 우리 엄마 때부터 다 배운 거예요. 무김치에 다 무 엮고 담는 거. 정말 이 무가 이거 넣으면 참 맛있어요. 그러면 된장을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된장 끓여가지고 이 물을 넣거든. 된장이 슬 끓을 때 이거 슬 익거든. 익으면 젓갈을 가지고 쭈스가지고 젓갈을 꼽아가지고 밥하고 비벼서 먹고 다 끓여. 완성. 한 단지 완성. 여기는 김장할 때 돼지고기 삶고 이리 안 하거든. 하는 집도 있겠지만 생굴로 하는 집도 있겠지만은 생굴이 있으니까 김치 생굴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볼까? 조금 더 있다. 계절마다 자연에 섞고 정성스레 줄이고 닫고 아, 김치 들어요? 구레일은 김치네. 네, 기름이 양념이지. 김장할 때 이리 배추 찢어가지고 굴려서 이래 먹으면 맛있어.
소리 섞으면 안 된다고 양푼만 듣고 엄마의 엄마로부터